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바이스컬의 제로 돼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의 인덱스 제로, 첫 번째 제로니까 얘죠, 그죠? 얘를 불러오란 말입니다. 트랙을 가져와서, 그럼 얘가 트랙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다음에 얘의 기준 구성되어져 있는 얘가 속한 클래스의 메소드인 타이틀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트랙은 뭐냐는 거죠. 트랙은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이고 얘는 트랙이라고 하는 것. 얘는 is an instance of class string.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의 인스턴스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습니다. 그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타이틀 얘는 뭐예요? 얘는 마찬가지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and 밑에다가 좀더 적을까요? 밑에 자 어딨나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and 얘죠. 예. Title is a method in class string. 그죠? 그래서 이런 문법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expression이라고 그랬잖아요. expression이니까 이렇게 얘를 expression 하게 되면은 타이틀 이렇게 돼 트랙이 되겠죠. T-R-E-K 이렇게 가게. 타이틀은 첫 번째 단어의 각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타이틀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내 그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클래스와 메소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인스턴스들은 이러한 것들이고 이러한 인스턴스들이 쓸수 있는 메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제 봤던 타이틀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칼즈 볼까요? 칼, 마찬가지 리스트입니다. 다음에 프린트 칼즈 리버스예요. 리버스 얘도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스는 얘는 스트링이 아니죠. 지금 칼즈는 스트링이 아니에요. 스트링 칼즈는 뭐예요? 칼즈는 얘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죠?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칼즈 is 지금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수로 봐야 되겠죠. 리스트니까 is a list instance of class list.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고, 그리고 그러면 리버스는 뭐가 될까요? 리버스는 역시 마찬가지 이 클래스 리스트라는 클래스의 and 얘는 is method가 돼. method in a method입니다. of class in list, class list입니다. 이렇게 돼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칼즈 리버스가 쓰이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솔티드 다음에 칼즈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왜 칼즈 솔티드가 아니죠? 칼즈 솔티드 점 솔티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칼즈라고 하는 리스트에 솔티드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솔티드는 뭐예요? 얘는 빌트인 펑션입니다. 솔티드는 빌트인 펑션. 예. is a 메소드가 아니라 is a not a method. 메소드가 아니라 뭐냐니까 but a built-in function. in function. of Python입니다. Python이 제공하는 하나의 빌트인 펑션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티드 속에 칼즈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프린트에서 뭐가 나오겠죠? 그럼 칼즈 대신에 숫자 1을 넣으면 어떨까요? 솔티드 1 혹은 123 아니 123. 뭐56 이러면 솔티드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솔티드라고 하는 펑션은 빌트인 펑션은 아규먼트 우리 좀 전에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받을 수 있는 아규먼트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랜도 마찬가지입니다. 랜은 랭스 길이를 랭스 랜도 빌트인 펑션입니다. 빌트인 펑션이고 이거 리턴즈 뭐예요? 길이 아이템의 수 the number of items, 아이템입니다. in a list.
예, 리스트에 들어있는 아이템의 수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펑션 시그너처가 len해서 siz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int를 return하게 됐습니다. int는 정수예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게 인티즈잖아요. 그죠? 근데 sized라고 하는 이게 뭐냐는 거죠. 그 앞에 obj 돼 있어요. obj는 무엇이고 밑에 언더바가 두 개 또 꺼져 있어요. 언더바 두 개가 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 콜론이 있어요. 콜론이 하는 역할은 뭐냐는 거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뭐 차차 하나씩 보겠습니다만 일단 sized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프로토콜 이것도 좀 정리를 할까요? 프로토콜 제가 한 군데다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 네, 프로토콜 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프로토콜 그러니까 EX가량 사이즈 같은 겁니다. 방금 사이즈라는 건데 프로토콜 is some 약속입니다. Promise 약속. 그래서 실제 다른 언어에서는 이걸 Promise라고도 표현을 해요. 일종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니까 which function 어떤 function들이 can receive라고 그럴까요? receive which data types as their argument 혹은 parameter argument 혹은 parameter 뭐 같은 의미로 하고 좀 생각을 합시다. 나중에 차이점 제가 argument와 parameter의 차이점을 말씀을 또 따로 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argument와 parameter로서 펑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약속을 해놓은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드라고 하는 프로토콜 그러면은 요 사이즈드 이 프로토콜 사이즈드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임플멘트 한다고 표현해요. 나중에 그것도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 사이즈드라고 하는 어떤 계약입니다. 계약 컨트랙트라고도 표현해요. 프라미스 혹은 컨트랙트 이 계약을 준수하는 데이터 타입만 이 펑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펑션입니까? 좀 전에 봤던 요 len이에요. len이 argument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지금 칼즈는 뭐예요? 칼즈는 리스트죠. variable list잖아요. 리스트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은 string. str은 string이란 뜻이에요. 그죠? 리스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란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len이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len 뒤에 sized라고 프로토콜이죠. 이 프로토콜을 이 칼즈라고 하는 리스트가 준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Salted는 어떻게 됐나요? Salted는 iter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iterable은 뭐냐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terable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데이터 타입만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즈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는 일단 두 개는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sized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준수하고 있고 그리고 Salted에 있는 iterable이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준수하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리턴은 이런 것을 리턴을 하는 겁니다. 자,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차차차차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밑에 또 이렇게 뭐가 좀 있죠. 자, 이런 겁니다. 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Salted된 순서가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가 리턴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것이고 예. 또 비슷한 얘기 너무 또 설명 좀 드릴게요. 모터사이클 볼까요? 모터사이클에서 두카티라고 하는 모터사이클 이걸 리무브 투 익스펜시브 얘를 리무브 한단 말입니다. 모터사이클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서 두카티를 리무브 하는 겁니다. 리무브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렇죠? 메소드이고 무엇의 메소드냐니까 모터사이클즈 얘의 메소드예요. 메소드인데 모터사이클은 얘는 뭐예요? 얘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그죠? 그럼 리스트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들 중에 하나가 리무브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motorcycle은 list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해서 이전에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있다고 했죠. 리스트는 순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0, 1, 2, 3.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죠? 없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 프린트 모터사이클에서 0, 1, 2, 3. 0, 1, 2, 3. 없는 것을 프린트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컴퓨터가 에러가 뜨게 되겠죠. 마찬가지 지금도 지금 마이너스 1. 뒤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프린터로 되어있잖아요. 근데 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경우에도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3장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